태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오늘의 먹방은 야들야들한 족발 앞발 먹방 앞쪽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. 아 근데 에어컨 때문에 그런지 족발이 좀 차갑네. 약간 따뜻하지 않아. 차가워. 오늘 키스 안 하니까 마늘 한 개 넣고 야들야들한 머리토 하나 넣고 쌈 요맘 할게요. 와우. 폼 미쳤다. 자 이거 보시면 돼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센스가 예. 파김치가 메인인가봐. 야, 족발에다가 자, 파김치를 한번 올려서 이 밥은 어디서 왔냐고? 냉장고에 있던 거 돌려온 거야, 그냥. 키스 안 하니까 마늘 그리고 누룽지 자 음식을 빨리 먹고 빨리 배불러 하는 스타일이라 이빨려 족발 들어간다. 아 야, 뭐 먹어도 먹어도 줄어들지 않네요. 어떡하지? 다이소 얼마냐고요? 28만 5천원이요.
아 여기 사실 45,000원 정도 해요 이렇게 해서. 근데 여기가 시장 족발이라 그런지 배달비가 비싸. 아, 8,000원 가량에 배달비가. 그래서 배달비표 한 45,000원 정도 해. 나는 이 동치미 왜 이렇게 맛있냐? 나 이거 너무 맛있어. 약간 물리는 맛을 막 살살 옆에서 치료해주는 느낌? 근데 제가 요즘 소식하고 있어가지고 저녁에 많이 못 먹겠네 확실히. 왜 소식하냐고? 다이어트 하려고. 아 내가 여기 뒤쪽을 좀 먹고 있어. 앞쪽을 하나도 안 먹었고 이 뒤쪽은 많이 줄었어. 봐봐. 앞쪽을 안 먹었네. 얘 밑에는 뼈야 이거. 이런 건 다 뼈. 다 쌓여있어요 땅이야. 몇 점을 먹었는데 지금. 여긴 중랑구 아니야. 좀 멀어. 배달비 8,000원. 아 먹방 그만 이제. 아 배불러. 나 배부른 게 아니고 물려요. 끝. 자 오늘 먹방. 자 너무 갑자기 금 물려가지고 오늘 이따 밤에 먹겠습니다. 지금은 못 먹을 것 같아요. 아, 빠이.